지식이 있어야 돼요. 요즘 TV 프로그램 너무너무 좋은 데가 많아서 뉴스, 이슈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그런 지식은 얕은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구하고 이야기, 모임 자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아유 뭐 그저께 무슨 뉴스가 나왔는데 들어봤어? 그런데 단 아는 척하지 마세요. 아는 척하면 안 돼. 입을 많이 열면 안 돼요. 지갑만 열라 그러잖아. 나이 들면 특히 오빠들. 네. 그러니까 지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품행 유지, 언행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누구냐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가장 쉬워요. 내가 누구 엄마지? 내가 누구 아버지지? 내가 누구 할머니지? 내가 누구 할아버지지? 내가 누구의 형이지? 그러다 보면 자연히 내가 모범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 나 혼자만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품행, 언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우리가 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품행이라든가 언행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행 가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지 여유가 생겨요. 예? 여행 갈 수 있잖아요. 우리 65세입니까? 지하철 공짜죠? 그다음에 극장 가니까 극장도 반값이에요. 4,500원인가 그래요. 그런 거 다 누리세요. 그래서 뭐 지하철 타면은 뭐 온양도 가고 춘천도 가고 그거 다 공짜잖아요. 그냥 여행 다니세요. 좋은 사람과. 그러면서 자기 시간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자기 시간을 많이 가져야지 그게 충전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고 여유가 있게 되면 남에게 베풀게 돼요. 그래서 나눔까지 같이 얘기가 됩니다. 많이 배려하고 산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분 어르신들은 그래요. 야 베풀 게 어디냐 나 먹고 쓸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베풀 게 있어요. 마음을 베풀어도 베푸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게 베품이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그 스님, 큰 스님 말씀이 부처는 절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셔서 힘들게 절에 올라가서 고행하신다고 어르신들 큰 높은 산 올라가서 부처님 그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빚는데 부처는 절에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 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이 부처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런 사람들 돌봐주고 아껴주고 함께 시간하는 것이 부처다라는 거죠.